나라 대표할 자격 없다. 윤석열이 주는 훈장을 거부한 교수가 화제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수를 보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했습니다. 자, 부제를 보면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무식무도한 정권이라며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천대 김철원 교수는 퇴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며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글을 보겠습니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공로의 정도와 기준에 따라 받는 훈장이 다르다고 한다.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예전보다 사회의 이상이나 자긍심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일정 수준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계급상 같은 훈포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함에는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대 올리기와 지역 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 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연구 관련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해외여행에는 국가의 긴급 예비비까지 아낌없이 쏟아붓는 무도한 정권이다. 무식, 무도한 정권.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여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눠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민중의 삶은 애매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상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을 그만 찾게 하고 지지율 20%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 끝으로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와서 길지 않은 가을날에 여사님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기길 권한다. 훈장 안 받는 한풀이라 해도 좋고 용기 없는 책상 물림 선생의 소심한 저항이라 해도 좋다. 옛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 윤석열 국정운영 평가. 이번 주는 보수층 표집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수 갑표집 속에서도 전화면접조사를 보면 윤석열 긍정 19%, 조사일에 최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부정은 80%, 역시 이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80%가 떡녀리는 못한다 라고 응답한 것이죠. 여론조사권 말고도 현재 5개 조사기관에서도 20%에서 24%까지 20%대 초반을 기록하며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탄핵 필요성 조사도 나왔습니다. ARS 결과를 보면 탄핵해야 한다 67.2%, 탄핵 필요하지 않다 29.8%로 탄핵해야가 70%에 육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국민들에게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게끔, 윤 부부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 68.5%, 반대해야 한다 20.1%,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에 반대를 한다면 한동훈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난다라는 말을 전하며 중앙일보의 최후 통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20%, 중앙일보 특단 조치 없으면 박근혜 때이기 반복. 마침 단독이 하나 나왔습니다. 도이치 2차 주포의 폭로, 김건희 포함해서 초기 투자자 엑시트 시켜줬다. 자, 2010년 옥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김여사 포함된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이한 1이었다라고 밝힌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엑시트가 무엇이냐? 바로 투자 자금과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이한 1이었다. 이렇게 밝힌 내용인데요. 초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가 조작 주포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것만으로도 대박이네. 이것으로 주가 조작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짙어.
김 여사의 일을 몰랐다는 검찰 결론에 대한 의문은 더욱더 커지게 됐다. 뭐, 이 정도만 보면 알것 같죠. 마침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작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발의가 될것 같은데요. 자, 조국 대표는 보수층이 결단할 시기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을 만난 적이 없다. 미공표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적 없다며 관계를 적극 부인한 대통령실과 명태균의 그간 해명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기를 문란한 과거를 덮기 위한 거짓일 수 있다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통해서 전략 회의도 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씨의 증언입니다. 신용한 전 실장이 새롭게 공표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지난 대선 국민의힘 회계 자료에는 그 내역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은 공식 회계상 기록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개인 채무였고 이를 김영선 공천으로 갚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천 헌금 대가성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뇌물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물어야 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공천 뇌물로 의심되는 미공표 여론조사는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 핵심 참모진들의 전략 상황 회의 자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아침에 진행한 전략 상황 회의 멤버로는 윤재옥, 이철규, 김호진, 박민식, 이상휘, 박명구, 김은혜 등 여권 내 핵심 캠프 관계자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당시 당무와 선거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모두 여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명태균을 대선 경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명태균 박사발 국정 개입 의혹들로 지난 대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도둑맞은 대선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석열 대선 캠프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의 불법을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명태균 선생님을 따르는 희대의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든 국민의힘은 스스로 보수 괴멸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은 검찰이든 보수든 그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 손으로 도려내야 살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기망, 국기 문란, 불법 대선 비리 의혹 규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법 대선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